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우겸입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검찰이 여기저기에다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도 범죄단체, 전세사기범도 범죄단체,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죄단체, 거대한 범죄단체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형법 114조를 보면 범죄단체의 조직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만큼 똘똘 뭉친 조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만큼 상명하복으로 말 잘 듣는 조직이 있습니까? 지나가던 조폭이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를 수행한다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검사들이 판치는 나라, 검사들이 다 헤쳐먹는 나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대형 무도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권력서열 1위 윤석열, 2위 김건희, 3위 한동훈, 이들의 말 한마디면 생사람을 잡아가두고 진짜 범죄자는 풀어주고 면죄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 범죄단체가 저지르고 있는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428억을 꿀꺽 먹었다고 합니다. 대선 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니, 노후 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또 저수지에 넣어뒀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어디 갔습니까? 428억은 고사하고 만 원짜리 한 장 찾아낸 거 있습니까? 만 원짜리 규통이 찢어진 거라도 있습니까? 이 428억 찾느라고 검사 수사권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찾아다녔습니다. 428억 찾느라고 아마 국가 예산,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 428억도 넘게 썼을 겁니다. 이게 조작 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조작 수사입니까? 피의사실 공표, 언론 플레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정근 씨가 했다는 녹취 파일, 몽땅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 숫자만 3만 개입니다. 하나에 3무씩만 잡아도 1,500시간, 한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들어도 6개월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돈 있고 사람이 있는 검찰 아니면 이 거대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 더 살펴봅시다. 건설 노동자 우리 양회동 열사 분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쉽게도 조선일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작 수사의 달인이라면 조선일보는 조작 보도의 달인 아닙니까?
독자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독자 어디 있습니까? 검찰 아닙니까? 검찰 아니면 그 사진 누가 찍어서 제공합니까?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교과서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됐고 언론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펜을 진짜 칼로 씁니다. 사람을 잡는 흉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칼이 아니라 조직폭력배나 쓰는 사시미 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조직폭력배 아닙니까? 범죄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외쳐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이야말로 범죄단체다. 당장 해체하라! 조선일보도 범죄단체다. 당장 해산하라!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